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오늘 긴급 사과 회견을 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허위 이력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용서를 구했고 본인 잘못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 씨 사과로 미뤄왔던 후보 부인 등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안보경 기자가 기자회견 장면부터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처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씨는 기자회견에 앞서 허리부터 숙였습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허위 이력과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죄와 죄송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 쓰며 자세를 낮췄고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유산 경험도 털어놓으며 남편에게 누가 될지 조마조마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A4용지 3장 분량의 사과문을 직접 작성한 김 씨는 기자회견 전 윤 후보에게 검토를 부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7분가량 준비한 사과문을 읽었는데 절반 정도는 남편과의 첫 만남 등 신상 발언으로 채웠습니다. 낭독 후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지 않고 서둘러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